오늘 함께할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이 아들 삼은 양자 삼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얻은 제자들입니다. 이 디모데가 처음 그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 계기를 보면 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때 돌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박해를 경험했던 곳이 이 루스트라입니다. 이 루스트라에서 그런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그 루스트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의 사람들과는 상당히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지금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저 바울처럼 돌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 초기에 눈으로 바로 목격하고 그 박해받는 현장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때에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이 종교관입니다.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육신도 잘 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바라는 것,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길 바라는 것, 이것이 보통 신앙인들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도 이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는 대다수의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 고난이 고난과 역경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치유하지 못한다고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해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신대. 이런 복음을 듣고 와서 치유를 경험하여 자신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동기로 교회에 옵니다. 사회에서 사업이 망합니까? 사업이 쫄딱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었고 자식이 속썩이고 뭐 여러가지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다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해결받아서 내가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는 전혀 반대의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디모데는 자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잘 양육받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바울처럼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저 바울처럼 나도 돌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도 이 디모데처럼 예수를 믿으면 박해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내 생명을 내놓고 놓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현장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소식들 가운데는 이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무슬림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종교 일치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무슬림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정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회의 모든 보장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는 행위들이, 그 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땅의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하지만 뭐 적게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가 발견이 되어지면, 발각이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에 보내져 인간 이하의 개취급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언제 어느 때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눈여겨보시고 바울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양아들 되게 하시고 또한 디모데가 훌륭한 감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라는 그의 이름을 받아서 성경이 저술될 정도로 그를 높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바울을 따라서, 디모데는 자기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전한, 나의 스승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저 바울처럼 돌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처럼
고난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아멘 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디모데를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런 디모데는 이 디모데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뜻을 같이한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바울의 뜻. 그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져서 분열 위기에 있는 그런 교회를 잘 알고 진실된 복음으로 그 교회를 다시 아우러 하나님의 올바른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다라는 겁니다. 왜? 그 디모데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연단을 너희가 디모데가 겪은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이 뭐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이 루스트라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그 이후로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따라다녀서 온갖 생고생 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에서 감옥에서 바울과 더불어 생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연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옵니까? 그것은 연단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 하시는 연단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쇠가 단단해지려면 그 불화로에 담겨지고 또한 쇠망치로 두드림을 받고 다시 물에 담겨지고 다시 불에 담겨지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인하여 그 단련되어진 그 쇠는 무적의 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단 받을 때에 무적의 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단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나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디도는 어디 사람이었죠? 그는
빌립보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의 사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이 환상을 보게 하죠.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땅 마케도니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야 마케도니아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지만 그 빌립보에서 역사적인 사람 이 에바브로 디도를 만나는 것이죠. 이 디도는 그 디도서의 주인공이죠. 오늘 이 말씀에는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 디모데 또 디도서의 주인공 디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동시간에 만났습니다. 그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헬라인의 아버지를 두었지만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 그가 나중에 할례를 받아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한 사역자로 쓰임받고 이 에바브로 디도는 완전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공부한 바가 있죠.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이었다고. 당시에는 성인 16세 이상이 된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 자기들의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예배할 처소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이 없었던 곳에서 순수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 에바브라 디도 이 헬라인 중에 헬라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 이 에바브라 디도는 헬라인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오는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요, 디도는 헬라인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바울의 그 유연성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 이 에바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것이죠. 이 디도가 지금 바울과 더불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그때 그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 질 지경이 되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키로수는 약 1800km가 돼 마일 수는 약 120여 마일이 되어지는 그 긴 거리입니다. 지금은 그곳을 가는 때 비행기로 가는 곳이죠. 그것은 육로로만으로도 가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육로로도 걸어서 가야 했고 또 배를 타고 가야 했고 또 걸어가야 했고 그 며칠을 건너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가야 하는 그 엄청나게 먼 길. 여러분들 1800km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됩니까? 대한민국 북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1000km가 안 되죠. 예. 부산서 출발해서 저 만주 저 끝에까지 걸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육지로만 걸어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걸어서 걸어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뭐예요? 죽을 병들어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지만 여러분들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에바브로티도 그때 당시 뭐 치안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돈도 챙겨가지고 갔고 물건도 또 후원 물품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고 언제 어디에서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담대히 가는 그 디도,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길을 가는 그 디도, 그것 하나만 보아도 디도가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먼 길을 가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그 멀지 않아도 가기 쉽지 않습니다. 뭐 10분만 차를 타고 가도 복음을 전할 자가 있고 10분만 차를 타고 가도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있으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티도는 무려 1800km, 120마일이 넘는 그 길을 죽음을 불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간 놀라운 주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디도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돕기 위하여 죽음의 길도 불사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디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디도를 디모데에 앞서 다시 먼저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보내면서 이를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가 당시에는 젊은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의 나이가 약 60세 전후 되어지는 나이대였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나이대에 아들 된 나이대였으니까 20대 내지 30대, 많아야 30대 초중반 되어지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죠.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디도가 고향 땅에 돌아갈 때 그때 당시 빌립보를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에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먼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보냈지만 이제 다시 바울로부터 빌립보로 돌아갈 때에는 단순히 젊은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한 믿음의 소유를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담담하게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주의 사자로 다시 높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오늘 하루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고난과 역경이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여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하늘의 큰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